안녕하세요, 갈퀴입니다. 앞에 보이는 녀석들은 청둥오리입니다. 태어난 지는 한 3일 정도 됐고요. 이 녀석들은 제가 한달 전쯤에 그 강원도 어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강원도요. 청둥오리 농장에서 종란을 얻어서, 28일 만에 나온 녀석들입니다. 되게 귀엽죠? 제가 기러기는 키워봤어도 오리랑, 청둥오리는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러기를 부화해도 꼭 색깔만 다를 뿐이지 요녀석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색깔만 다르다고 하는데 보통 여기 하얀색을 제외한 요녀석들 있죠. 요녀석들은 기러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노랗고 하얀색 있는 녀석들은 조금 다르지만 원래 기러기나 오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 색깔입니다. 요 색깔. 여기 보이시죠? 요 녀석이 대부분 기러기나 청둥오리, 오리 다 요런 색깔이에요. 근데 청둥오리다 보니까 요 녀석이 나오네요. 난요 녀석 색깔은 처음 봤습니다. 어쨌거나 3일 전에 태어났는데 기러기랑 똑같아요. 먹성이나 먹는 거나 크는 거. 습성, 모든 게 기러기랑 비슷해서 제가 기러기를 한번 키워보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10개를 받았습니다. 그 사육장 이름은 원하시면 제가 찾아서 드리겠는데, 원래는 청둥오리 10개를 넣었는데, 청둥오리 지금 다 뺐고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10개 중에 여기 3개. 10개 중에 3개는 무정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녀석은 정말 안타깝게 제일 먼저 파각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파각을 한 상태에서 힘에 겨워서 이렇게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분한테 왜 파각을 해서 뭐에 못 나왔냐고 여쭤보니까 첫 물음이 부화기 습도가 몇이냐고 그러길래, 저는 부화기 습도를 75%로 맞춰놨다고, 전란 중지일 이후로 습도를 75% 이상 맞춰놨다고 이러니까, 그럼 아닌데 왜안 나올까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습도인데, 습도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 녀석이 종란으로서의 조금 미달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렇게 종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모양을 제 경험입니다. 딱히 그게 맞다고 하는 게 아닌데, 모양이 이렇게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한 거, 뾰족하고 완전히 동글동글한 거, 여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뾰족하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화가 안 돼요. 부화가 잘안 돼요. 그게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알 모양이 이렇게 뾰족한 거 있죠. 누가 봐도 뾰족하죠. 요런 것들, 그리고 완전 동그란 것들, 요런 것들은 부화가 잘안 됩니다. 혹시나 집에서 닭이나 기러기 키우시는 분들은 요런 알을 가지고는 부화를 하지 마십시오. 네, 요 녀석은 정말 안타깝죠. 얘도 제가 10개를 받았는데, 10개 중에서 알이 조금 뾰족할 뿐만 아니라 알 뾰족하죠. 이렇게 굉장히 뾰족합니다. 근데 얘는 파각을 까진 했는데 뚫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나머지 녀석들 있죠. 좀 전에 보여준 녀석들도 한 마리만 자기 스스로 힘을 내서 파각을 해서 나왔는데, 나머지 녀석은 제가 대부분 인공 파각을 해줬어요. 인공 파각을 해서 이만큼 이렇게 여기 대부분 조류들은 뿌리로 이렇게 파각을 시작하잖아요. 그 주위에는 항상 인공 파각을 해줄 때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폐호흡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껍질이나 혹은 밖에 있는 껍질이 입 안에 들어가거나 쪽에 코 쪽에 숨 쉬는 코 쪽에 막혀버리면 바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인공 파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 뿌리 파각을 한 부분 중심으로 좀 넓게 이렇게 파각을 해주시면 인공 파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첫 28일 날 제일 먼저 파각을 시작한 녀석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 정도는 지 스스로 나오도록 놔둡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안못 나오길래 저녁에 파악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딱 부화기를 열어봤더니 이 녀석이 요 상태에서 그대로 죽어버리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리고 나머지 녀석들은 제가 부랴부랴 파간 것은 이렇게 이만큼씩 다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들이 탄생한 거고요. 얘들도 저쪽에 노란색 있죠? 저 안쪽에 노란색, 제일 안쪽에. 제일 안쪽에 요 녀석이 딱 봐도 덩치가 제일 크죠? 얘 녀석은 지 스스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녀석들은 제가 대부분 어느 정도 파악을 도와준 거고요. 다행스럽게 이 녀석들이 지금은 건강하네요. 처음에는 인공파강에서 나왔을 때는 목도 가누지 못할 만큼 정말 간이 아프다고 해야지요. 간이 아팠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털이 다 마르고 어느 정도 기운이 차리고 먹이를 먹고 물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얘들이 활발해졌습니다. 기러기나 오리, 청둥오리 사육은 다 똑같으니까 어렵진 않아요. 제가 해봤는데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환기 6초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온도가 중요하죠. 온도는 기본적으로 맞춰주는 거고 그 외에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녀석들이 이 좁은 공간 제가 6초기를 쓰고 있는 거는 다이소에 파는 리빙박스입니다. 리빙박스. 리빙박스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6마리면 얘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뭐한 2주령에서 3주령 정도 넘어갈 때쯤 되면 이 리빙박스가 작을 겁니다. 그때 되면 먹는 사료량도 많고 배설량도 많을 겁니다. 그때면 육축기를 좀더큰 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육축기가 없다 그러면 요걸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면 못해도 3일에서 4일 정도 이 바닥 있죠, 이 바닥. 배설물이랑 섞여 갖고 있는데, 이 바닥을 3, 4일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환풍 시설 있죠, 여기. 대부분 육축기는 그냥 육축기를 사시면 달려있고, 이거는 제가 붙인 겁니다. 이렇게 환풍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환풍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한 2주령, 3주령 정도 되면 외부 온도랑 거진 비슷하게 해도 얘들이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얘들이 특별하게 병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혹시나 설사를 좀 많이 한다 싶으면 전에 말씀드렸던 미생물 있죠, 미생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눠주는 농업용 미생물. 거기 보시면 유산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도 있거든요. 그거를 저기 저 녀석들 물 마시는 데서 커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조금씩 아주 연하게 타주시면 이 녀석들도 건강히 잘 자란답니다. 그렇게 육출을 하면 되니까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녀석들이 한 2주령, 3주령 됐을 때는 반드시 환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바닥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3세례에 한 번씩 바닥 청소를 해준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3주령까지는 거뜬히 얘들이 안 아프게 잘 키울 수 있을 겁니다. 한 3주령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더큰 육축기로 옮겨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들이 가스로 죽을 겁니다. 가스. 서로 부딪히고 가스 발생 때문에 얘들이 숨 막혀서 죽을 거니까 3주령 이후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더큰 환경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간단하게 청둥오리 육추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육추하는 거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요 녀석 되게 귀엽죠? 저도 청둥오리가 처음인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특히 노란색 저두 녀석은 너무 귀엽네요. 나머지 녀석들은 제가 기러기랑 똑같기 때문에 옛날 기러기랑 똑같다 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두 마리는 정말 귀엽네요. 오리도 아니고 기러기도 아니고 중간 형태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제가 올해는 청둥오리를 구화를 했답니다. 요 녀석 커가는 모습도 한번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갈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